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자, 벼랑님 오늘 우리가 뭘 할 거죠? 오늘은 저희 강서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스탬프. 에코스 허준박물관. 짠. 근데 이거 스탬프 찍는데 바로 옆에 허가바위 있네. 여기가 허가바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진짜로 허준이 쪼그려 앉아갖고 동의보감 쓰던 데래요. 허준박물관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지? 15분 정도 걸어서? 15분 정도 걸을만 하네. 응. 두 번째 스탬프. 깔끔하게 찍혔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지? 다음은 우리 수학로로 가야 돼. 수학로에도 도착했습니다. 짠! 너무 희미한데? 아, 여기가 땅굴이구나. 우와. 짠. 아까 소항로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지? 여기까지는 한 7분 걸린 것 같아. 7분? 되게 가깝네. 여기서 땅굴을 이렇게 바로 나오면은 바로 옆이 겸재정선미술관입니다. 우리가 다 첫 번째 찍을 곳이래. 진짜 그냥 도보로 30초? 그냥 바로 옆에 붙어. 10초는 아니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지? 이번에는 다섯 번째. 짠! 우와. 마호문화관은 어딘데? 마호문화관 올라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밑에 바닥에 적혀져 있는 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러네. 여기 이게 저희 지금 식물원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찾기 조금 힘들다 이거.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짠! 짠! 예쁘다! 저희 지금 호국충원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 이거 경사 보이시죠? 저희 지금 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애기들이랑 올 때 약간 힘들겠다. 아니 근데 오히려 애기들은 기운이 넘쳐. 애기들은 기운이 넘치는데 힘들어. 잘 나왔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여덟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인 개화산 봉수대가 남아있기는 한데 이게 각 코스마다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갖고 보니까 이걸 하루 만에 다 돌라고 만든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해도 지고 있고 지금 슬슬 체력도 방전이 돼가고 있어갖고 강서 스탬프 투어 코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명소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시는 것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절대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